안녕하세요. 국민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지 어느덧 1000일이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삶의 변화와 고통을 겪어왔는데요.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아쉬움도 있지만 유행이 거듭될수록 우리의 대응 역량도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방역 체계와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이 세계의 부러움은 물론 칭찬과 박수를 받기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로나19 최고의 백신은 바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었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은 우리 모두에게 상처와 깊은 상처를 하게 합니다. 오늘 권익위가 간다는 코로나로 사망한 분들의 장례는 치렀지만 법률상 유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를 지급받지 못한 민원인의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촌은 코로나19로 인해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당시 삼촌은 이혼으로 배우자 자녀가 없었고 형제자매가 다 돌아가셔서 조카인 제가 국가의 권고에 따라 화장 후 장례를 치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삼촌의 법률상 유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부당합니다. 장례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도와주십시오. 감염병 사망자 장례비 지급 대상인 유족의 범위와 관련한 사항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장례비 지원 관련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감염병 사망자 장례비 지급 대상은 민법상의 가족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공통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직계존, 비속,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민원인은 유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 시신을 화장해서 감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를 하면은 그 유가족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장례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신 것도 정말 안타까운데 정부가 신속한 지원을 해드리지 못해서 송구할 따름입니다. 제가 이 민원을 보고받으면서 우리 민원인 분들께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돌아가신 삼촌분께서 지체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부모님께서 사망한 이후에 조카인 민원인이 오랜 기간 동안 알뜰히 돌봐온 정말로 진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장례비를 지원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원인께서는 삼촌을 지극히 모신 효행으로 도지사와 시장으로부터 표창장까지 받아서 우리 사회에 정말 기감이 되는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이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코로나로 인한 제도 운영에 반향을 줄 수 있어서 더욱더 신중한 조사와 판단을 했습니다. 먼저 민원인께서 미혼인 고령의 삼촌을 오랜 기간 동안 부양한 것을 확인을 했었고 또 장사에 관한 법률상 시신이나 유고를 관리하는 사람도 용고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어서 민원인이 용고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염병 관련 국가의 장례 지침에 따라 우선 화장을 한 이후에 장례를 치른 민원인에게 장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감염병 관리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비용을 민원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익위는 의견 표명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의견 표명과 함께 앞으로 유사한 민원의 재발을 방지하고 장례 비용 지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감염병 사망자에 대한
장례 비용 지급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위기 앞에 빛난 시민 의식과 또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민권익위원회가 더욱더 힘이 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